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도 제조업과 농촌에선 여전히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도 사정은 비슷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중단될 정도인데요. 정부가 허가해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 불만이 높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이른 아침부터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100명 남짓.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공사 초기에는 90%가량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공정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평균 60,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단 하나,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건설 현장도 제조업과 농촌처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방학 때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내국인들의 근로자가 공급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좀 쓰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딸려가지고 앞으로 마감 공사 들어갈 때는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 공사가 중단될 정도입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를 더 많이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 행성 관내에는 지금 올해 한 60여 명 정도가 고용 허가 제도를 그 혜택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요구된 인력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강원 건설 노동조합 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내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를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 뉴스 김영기입니다.